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주는 제가 아이돌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느라고 이제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한국에도 한국 힙합 어워즈라는 이제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몽골도 몇 년 전부터 트리플 X 어워즈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래퍼들이 수상을 하는 거를 또 봤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몽골 힙합에 관련된 큰 시상식 행사인 것 같아요. 규모도 꽤 큰 것 같고 많은 몽골 힙합 래퍼들이 자리를 빛내주는 거를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어워즈를 하게 되면 이제 매년 그랬듯이 사이퍼 영상이 이제 한두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리플 X 어워즈 사이퍼가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끌리는 영상 하나를 골라서 보기로 했어요. 바로 사이퍼 볼륨 2 영상이고 여기 보면은 또 출연진들이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 강가, 영모지, 네네, 이보 이렇게 다섯 팀이 출연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수많은 힙합 관련 반응 영상을 만들 때 제일 재밌는 컨텐츠를 하는 게 사이퍼 관련 영상을 시청하면서 저희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사이퍼라는 영상의 특수성은 무엇이냐, 다양한 래퍼들이 나와서 서로의 랩 실력을 뽐내는 특성을 가진 게 사이퍼 영상이고 또 각기 래퍼마다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 심리 같은 것도 발동하는 게 사이퍼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만을 들으면서 어떤 래퍼의 벌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지를 저는 영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업로드 된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찬찬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X 어워즈 사이퍼 볼륨 2 강가 영모지 네네 이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슈의 차례부터 먼저 오네요. 아이폰 메모장에 가사를 써왔나봐요. 근데 개인적으로 래퍼들이 메모장에 가사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 가사를 보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본인 실력보다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것 같아. 뭔가 자신이 쓴 가사를 조금 소화하지 못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평소 실력이 이런 래퍼는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자, 몽골 힙합에서 제일 핫한 래퍼죠. 영모지. 영모지는 뭐 늘 잘해왔으니까. 역시 많은 인기 덕에 아웃핏이 좀 많이 달라졌죠. 아, 몽골어 랩인데도 되게 라이밍이 명확하게 잘 들려. 아, 약간 영모지 이번 벌스는 우텐클랜의 맷돈맨 생각도 난다. 오, 멋있네요. 아, 네네, 오랜만이다.
저 이분은 좀 싱어로서의 역할이 클 줄 알았는데. 저는 여성 래퍼들이 저렇게 모자를 약간 제이지 같은 느낌으로 눌러 쓰고 퍼포먼스 하는 거 되게 멋있고 섹시하다고 생각해. 아. 제가 내내 반응 영상을 오래전에 찍어가지고 좀 그리웠었어. 다음이 누구지? 강가. 갱베이에.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다. 근데 다들 왜 이렇게 퍼포머들이 좀 긴장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내 기분 탓인가? 뭔가 얼어 있는 느낌이었어. 예. 이보. 야, 저 자켓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켓입니다. 저 시세가 많이 올랐죠?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게 아마 20시즌인가 21시즌에 나온 Supreme No Space 콜라보 카고 자켓일 거예요. 저거 시세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비쌉니다.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시세가. 아. 다 때려부시는 랩을 하는구나. 아. 다 좋은데 다들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얼어있다고 해야 되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턴업 되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약간 이보 같은 경우도 저는 벌스를 들을 때마다 실수가 있었는지 긴장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고, 첫 번째 파트였던 슈는 아예 메모장에 가사를 보면서 랩을 해서 그런지 평소에 재능이 좀 잘 못 보여준 느낌? 그나마 이제 좀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는 영모우지가 좀 유일한 것 같았고, 내내도 약간 긴장한 느낌? 이게 내가 그냥 기분이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일단은 작년에도 트리플 X 어워즈 사이퍼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차분해진 그런 느낌이고, 퍼포머들이 뭔가 좀 얼어붙어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뭐 어찌됐든 저는 사이퍼 영상을 좋아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5명의 래퍼들 중에 영모우지의 컨디션이 제일 좋아 보였다. 약간 요 정도? 영상 편집도 본인이 다 하고 연출이나 그리고 직접 자기가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래퍼인데다가 랩 스킬이 또 탄탄하게 받쳐주는 래퍼로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팔방미인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영모우지의 곡은 항상 잘 준비되어 있고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사이퍼에서도 뭔가 준비가 항상 언제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래퍼의 느낌이었다. 벌스를 들어보니까 괜히 몽골에서 핫한 래퍼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래퍼가 있었죠. 네네. 이분은
진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거의 뭐 한 1년? 1년보다 훨씬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래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물론 힙합에 뭔가 관여하고 있고 R&B 기반의 어떤 싱잉 랩도 아닌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 같긴 했는데 이분이 사이퍼의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벌스를 뱉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는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